이분은 바로 KBS 뉴스광장 역대 최장기 여성 앵커로 잘 알려진 프리 아나운서 이정민 씨입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 와, 아나운서 매치였어. 반가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프리랜서를 선언한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날 아침 KBS 뉴스광장입니다. 60년 손맛을 지켜내고 있는 전통 떡집을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정답하면 보겠습니다. 설기회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풀이한다고 했을 때는 안 말렸어요? 말리다뇨, 적극 권장.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네. 저 바깥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첫째 딸이 있고 지난해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아,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확실히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하나와 둘은 너무 달라서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제 2의 인생을 좀 살아보고자. 네. 육아에서 딱 걸렸어요. 육아에서. 아, 그러니까요. 다 지금 잘 넘어갔는데 김원준 씨가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아니 그럼 저기 남편이 그 복면가왕 나오는 거 알아요? 아, 알죠, 알죠. 그거 돌리는 것도 보여줬어요? 예? 돌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돌리는 거. 거 제가 비밀로 했어요. 남편한테도 비밀 유지를. 그래. 남편도 놀랐겠네. 방송 보고 아마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다 속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잘해요, 이거? 저의 목표는 예. 몇 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네. 제 정체를 한번 속여보고 싶어서 아. 4박 5일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뭐 봐요. 진짜로. 계획했죠? 예. 4박 5일. 1박 2일만 주어지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눈물 날 정도로 안 돼가지고 네. 아, 저는 이거 못해요. 제가 얼마나 몸친대요 이랬는데 되더라고요. 4박 5일. 아, 돌리면 되는구나. 예예예. 예. 정말 성공하신 게 눈치를 채고 정민 씨랑 얘기했더니 계속 옆에서 윤상 씨가 절대 정민 씨는 저런 춤을 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네, 팬심이 사라져버렸어. 슬픈 거구나. 안 돼. 제가 얼마나 팬인데요, 윤상 씨. 슬프시대요. 네.